어떻게 보면 생판 모르는 그런 걸 별로 원치 않아 해요. 저는 선천적으로,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. 첫날은 이게 또 고산지대다 보니까 혹시나 또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그때 했던 것 같아요. 전날에 체력 분배를 잘하면서 무대를 했었고, 이제 둘째 날은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공연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무대인데 왜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린애거든요. 마음이 허한 것 같아요. 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지민이가 느끼는 게 어떤 감정인지는 연기 진짜 못하네. 이 두 가지인데 이 세 명이서 처음 출발 딱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생각이 안 나요. 되게 패기가 넘쳤던 것 같아요. 제가 더 빨리 움직여서 그렇게 나갔을 때는 그럼 제 박자가 틀려. 뭐 할 거예요? 이 박자요? 저는 제비 뭘 할지 모르지만 형이 뭘 할지 알고 있어요. 뭐죠? 형은 헌팅을 할 겁니다. 모든 사람을 때려잡겠죠. 사람 아닙니다. 멋있습니다. 최선을 다한 거였긴 했지만 대회로 시작하고 정확하게 2월 18일 제 생일입니다. 아 근데 진짜예요. 진짜 생일날 도착을 했어요. 전날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는 전날 새벽까지 촬영하고. 어렵죠. 사실 저도 어리거든요. 되게. 네. 이게 같이 우리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 세상에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들어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멋져진 것 같아요. 저희 공연 쉽지 않은 공연인 것 같아요. 몸 상태를 보니까 다들 골골대더라고요. 저도 궁금하지 않아요?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지만 항상 너한테 이제 평생 벌써? 응.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알거든. 3월 9일 내 생일입니다. 감사해요. 축하해 주셔가지고. 받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주는 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게 주인공이 저잖아요. 어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고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. 난 여기서 이게 지금 최선이라서 대외적인 역할을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긴 한데